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형제적 관계 안에서 형제들을 섬기고 언제나 하느님의 따뜻한 사랑을 닮아 서로 나누게 하소서. 아멘.